고생 많으셨네. 그래서 어머님들 따라 마을로 가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여 송이 좀 내놔봐요. 아이고, 그 비싼 송이도 내줘. 아유. 100g이야. 송이 좀 한 뿌리만 들 수 있어. 내 얼마나 해 먹고 땄다고. 네, 감사합니다. 그 주산지 보러 왔거든요. 네. 그 새벽에 안개 이렇게 쫙 낀 주산지 한번 보려고. 주산지 포기하소. 예? 왜요? 그 아무나 보여주는 데가 아니고 보기가 힘들 겁니다. 아니 그 보기. 새벽에 이렇게 안개 쫙 낀 게 유명하잖아요, 주산지가. 오늘도 참 쉽게 보기가 힘든 일이라. 예. 실망하시는 말고. 예. 실망하지 말고. 계속 안개 누리는 게 아니고 밀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늘을 보니까 내일 물안개 볼 확률이 있는 것 같나요? 제발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꼭 좀 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 새벽부터 부지런히 떠났으니까 나한테도 보여주겠지? 네가 밝게 빛나면 물안개가 올라온단다. 부디 더 밝게 빛나봐요. 프로 사진사 정말 다릅니다, 이별남 씨. 간절한 마음에 자는 둥 마는 둥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이 새벽 5시예요. 우와. 우와. 쉽게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새벽 안개가 한 폭의 그림처럼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산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안개를 볼 수 있는 건 일교차가 큰 봄과 가을뿐입니다. 한 달에 고작 서너 번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더 소중하고 막 귀하게 느껴집니다. 경탄스럽네요. 야, 이제 알겠다. 왜 지금 주산지로 와야 되는지. 무리를 춤추던 안개들이 수면 속으로 몸을 숨기는 신비로운 광경. 태고의 신비가 살아있는 주산지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입니다. 야. 저희가 말을 많이 하면 주산지에 대해서 사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주산지는 만들어진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 번도 메마른 적 없이 항상 물을 대주고 덕을 베풀었대요. 지금 주산지를 가시면 신비로운 물안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주산지도 나무가 배경이 돼주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텐데요. 나무가 있는 풍경 함께 하시죠. 어르신, 이 오래된 나무가 참 싱싱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좀 노력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처음 와서 보니까 나무가 아주 생기가 없어. 네. 시들한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 네. 이 큰 나무가 수분이 모자란 것 같아. 예. 그래서 이거 내가 마당을 정리를 하면서 저쪽으로 살을 좀 돋아다닙니다. 아. 그래, 허리가 도둑.